네, 안녕하세요. 빨갛습니다. 네, 유로메카 JI테크 2일차 15시 청약 경쟁률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유로메카죠. 네, 15시 현재 15만 2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 15만 1,300 건 정도 들어왔고 일반 경쟁률이 970, 비례가 1,940 정도 되고요. 금등은 1.24주죠. 1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주는 확정이고 소수 몇 분만 네, 두 주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미래 한 주는 현재 1,600만 원이죠. 3조 정도, 3조 1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스위치 경쟁이 좋고 노복 관련주다 보니까 테마가 괜찮으니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스위치 기간 하락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청약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줘서 네, 빨주비가 좀 확실히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출 기간, 환불 기간이 길죠. 주말에 끼고 청약하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어차피 배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빚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균등만 해서 한두 주씩 받아서 네 그거 매도하는 게 나아 보이죠. 네 근데 수수료 2천 원이 있기 때문에 네한 주를 받으면은 조금 네뭐 상자일 날 따블을 안 보여준다 그러면 조금 짜증나겠죠. 네. 네 최종 예상을 해보면 청약 건수 17만 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네 예상 균등은 1.1주고요. 18만 7,500까지는 안 들어올 겁니다. 네안 들어 들어올지도 모르죠. 네.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한10% 확률로 두 주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비례 안주는 경쟁률이 12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비례가 2400이고요. 비례 안주는 한 2000만 원 정도. 만약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 그러면 18,000주 청약했을 때 7.5주죠. 7.5주 배정이니까는, 네, 소수점 배정을 안 하죠. 유기한은. 네,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 6부터 배정을 하니까 5는 배정이 안 되고요. 그럴 바에는 조금 수량을 낮춰서 한 7, 6점, 7 정도 맞추는 게 낫겠죠. 그럼 뭐한 2천만 원좀안 되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청약 수량은 네좀 이따가 17시, 15시 한 50분 정도 보면은 네 명확히 알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네 수량을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례할 분들은 저는 뭐 균등만 할 거고요. 한주두주 운이 좋으면 두주 받으면 좋겠지만 아 수수료 영 걸리네요 진짜. 네 상장일은 11월 4일이고. JI테크는 현재 청약 건수가 2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균등은 10.72주. 미래에셋은 네, 환불금이 없으면 수수료가 발생 안 하고요. 네, 일반 경쟁률이 17, 비례가 35고요. 비례 안주는 28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증거금은 6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간 수혜측 기간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0.55%고요. 상장일은 동일하게 11월 4일이고 환불 기간이 4일이니까 길고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네, 2만 3천 건 들어오면은 네. 9.4주 정도 되죠. 네, 21,600건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9점 몇이 배정이 되는데 문제는 네, 이런 경우에 10주를 신청했는데 10주를 배정받으면은 네, 환불금이 없겠죠. 근데 10주를 신청해가지고 9주를 배정받는다 그러면은 네, 환불금이 발생하니까는 그러면은 뭐 10주 신청해서 5주만 배정을 받으면은 그것도 환불금이 없겠네요. 증거금 50%니까. 10주 시청해가지고 9주를 배정받으면은 추가 납입금을 낼까 안 낼까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할 듯 하고요. 일반 경쟁률은 한 20, 비례는 40 정도 최종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비례 안주는 32만 원. 뭐, 배정은 뭐, 비례 청약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니까 항상 감량의 수준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네, 이게 한 주에 16,000원이니까 10주씩 받으면은 한 50주 받으면 한 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선만 받는 걸로 네, 청약을 하겠습니다. 네, 균등은 그냥 네, 20주씩 다 청약을 할 거고요. 20주씩 청약을 해가지고 10주만 받을 건지 20주를 받을 건지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내면은 20주 받는 거고 돈을 안 내면 10주를 받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10주 청약 한 사람이 며칠 전에 그 QRT였나요? 균등이 11주였는데 네. 23주까지 배정이 됐죠. 추가 납입을 신청 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뭐 10주면은 한 20몇 주까지 배정이 되는 그래서 20주를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은 내일 하겠다. 네. 그러면은 80만을 받을 건지 160만을 받을 건지 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5명 가족 계좌까지 쓴다 그러면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